알아서 잘 나와주시길 바라겠고요. 배우분들과 연출분, 음악감독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나와주십시오. 예, 우리 관계자분들이라도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아슬아슬한 무대. 저번에 젊은 행진 때 프레스콜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의 소대면 우리 기자분들도 이 소대에서 무대로 나오는 이 통로 여기를 심층 취재해 주셨으면 아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예, 배우분들이 워낙 이 뒤쪽에서 이거 죄송합니다. 퀵체인지가 많아서 엄청 땀을 많이 흘리시고 하셔서 예. 자, 이 정도 명수면 기자분들과 1대1로 만나서 얘기해도 될 정도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 배우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마이크를 어느 쪽에 연출님이 갖고 계신가요? 그럼 보통은 제 바로 옆쪽부터 하는데 우리 엄소라 음악감독님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조이 배우분으로 돌아서 임도혁 배우님에서 이쪽으로 턴해서 김남배우님에서 예, 연출님에서 끝나는 걸로 각자 본인 소개와 간단한 각오까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엄소라 음악감독님부터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언더그라운드 작곡가 음악감독을 맡은 엄소라입니다. 저희 작품은 감사합니다. 저희 작품 많이 홍보 부탁드리면서 또 저희 배우님들 아주 열연하시는데 1인 2역하시는 배우님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부각돼서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뮤지컬 언더그라운드에서 왕씨 해설자 겸 사일런스 비밀요원 1인 2역을 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조휘입니다. 반갑습니다. 각오를 간단하게 각오. 네.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대극장 뮤지컬 많이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네, 소극장 오랜만에 했는데요. 참 여러모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하는 배우들 또 생각하면서 네. 또 무대 올라갈 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번 했습니다. 네. 제대로 된 공연을 보여 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언더그라운드 화이팅! 자, 조이 배우님 화이팅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화이팅 13분 계속 지속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기자님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옆에 계신 이쪽에 계신 관계자분들은 매번 끝날 때 똑같은 크기의 박수와 환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왕시병 배우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같이 이제 왕시와 사일런스 1인 2역 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왕시명이라고 합니다. 네. 저의 각오는 저희 그 조이 형님이랑 저랑 1인 2역이 저희 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거의 다 1인 2역이시거든요. 그래서 퀵도 굉장히 많고 막 빨라서 모두가 다 같이 땀을 엄청 많이 흘리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땀만큼 정말 멋진 공연이라고 자부할 수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이 좀 쉬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활동명을 좀 바꿨습니다. 뮤지컬 배우 최혁준인데 앞으로 혁주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맡고 있는 역은 메이크업 시장 역과 그리고 할망 역입니다. 제 각오라고 한다면 옷을 좀 빨리 갈아입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굼떠져가지고 그 옷 갈아입는데 조금 몇 초씩 더 걸리거든요. 저희가 금방 퀵체인지를 해야 돼가지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할망과 시장 메이크업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구옥분입니다. 네, 저의 각오도 선배님과 같습니다. 퀵체인지를 좀 더욱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극한 배역, 극한 직업, 플랜 A와 이주맨 A를 맡고 있는 김늘매입니다. 저의 1차적인 각오는 저희 창작 뮤지컬 언더그라운드가 대흥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각오이자 바람은 이 작품을 계기로 해서 노트르담 파리 등 대극장 뮤지컬에 네, 섭외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질없는 바람을 좀 기대해 봅니다.
선배 얘기할 때 웃지 말고 자, 조심하고 다음 배우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언더그라운드에서 늘매 선배님과 같이 플랜 A와 이주민 A를 맡고 있는 신인 뮤지컬 배우 임도혁입니다. 저는 제 각오는 이 언더그라운드라는 뮤지컬이 아무래도 저한테는 뮤지컬 배우로서 데뷔작인 만큼 좀 이 뮤지컬로 좀 제 그 뮤지컬 배우로서의 임도혁을 좀 많이 알리고 싶고요. 그만큼 좀 실수 없이 저의 최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더그라운드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대 감독 역할을 맡고 있는 김유남입니다. 네, 이번에 무대 감독이라는 책임도 살짝이나마 맡고 있어서 더 책임감 있게 저희 배우들 또 우리 스태프분들 다 다치지 않도록 잘 체크하고 열심히 3개월 동안 끝까지 달려보도록 소대 홍길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더그라운드에서 플랜 B와 이주민 B를 맡은 김나윤 선배님과 더블인 배우 윤지영입니다. 예, 제 각오는 제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나윤입니다. 저도 플랜 B랑 이주민 B고요. 각오는 진실되게 잘 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트 프링글스 역할을 맡은 김도하입니다. 네. 왜 웃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저도 끝까지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 지금 공연이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첫 공연, 말이 좀 길어지면 죄송한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마치 연습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막 힘든 기간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네, 마치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맡은 바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더그라운드에서 스위트 프링글스와 스프링열 맡은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고유진입니다. 네, 저는 어찌됐건 많은 배우들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너무나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언더그라운드를 통해 처음 입봉하게 된 신인 뮤지컬 배우 최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각오는 그 안에서 춘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인데 되게 그게서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를 맡고 있는 듯한 되게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할을 잘 충실히 해내고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 역할을 맡고 있는 곽나윤입니다. 네, 저는 3개월이라는 공연 동안 첫 공연 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떨렸었는데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작품에 글을 쓰고 연출을 맡은 박단추입니다. 저는 각오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제 일은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을 세세히 챙겨드리지 못하고 퀵체인지를 많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제 작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기 프레스콜 하면은 배우분들 인사할 때 기자분들을 향해서 보통 얘기하는데 이 언더그라운드 팀이 다른 배우가 동료가 이야기할 때 동료 배우들의 리액션은 가장 좋은 팀 중에 한 명이 아닌가 한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퀵체인지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자분들 질문 있으시면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보통 기자 처음에 질문 말씀드리면 좀 막아뜨는데 바로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공연 시간 잘 봤습니다. 화강신문사의 조성현 기자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오픈 공연 했을 때 와서 보고 갔는데요.
보고 가면서 그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마구마구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질문을 할까 했다가 우리 박단추 연출님께 질문을 드릴 걸 몇 가지 이제 뽑아왔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일단 당장 눈에 띄는 게 그 우리 메이크업 시장 역의 캐릭터가 영화 그 석유열차의 그 틸다 스위튼이 한 메이슨 역할과 딱 부합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 빙하 시대 그 다음에 한정된 공간에서 계층이 나눠져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그러한 그 설국열차의 좀 설정을 좀 많이 가지고 오셔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랬다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최하층민들을 정어리로 표현을 하는데 공연 끝날 때까지 왜 정어리라고 하는지는 밝히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이렇게 궁금하고요. 근데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연출님께 이 정도. 그다음에 우리 그러면요 방금 네. 질문하신 걸 답변하시고 다른 기자님들이 화랑 기자님의 질문이 더 궁금하시면 예, 더 질문하실 수 있게 또 해드릴게요. 질문이 너무 많으면 또 답변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먼저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 네, 그 설국열차의 느낌이 많이 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 탐욕과 욕망과 권력의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정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어떤 그 의도적인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연출적인 장치로 그 일부러 패러디라는 효과를 써서 그게 느껴지도록 한 거고 그런 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그걸 도입을 했고요. 이 정도면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어리는 그 공연 전체를 보시면 이제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왜 정어리냐면 이제 민중을 상징하는 이제 하나의 그 소재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민중을 정어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경제학 용어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매기 이펙트라는 그 효과가 그 용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민중을 정어리라는 어떤 그 뭐 자본주의 개념의 어떤 그 정확하게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정어리를 이제 차용을 해와서 작품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네, 네 답변하셨나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네. 네, 여기. 사실 소극장 마이크 없이 질문하고 해도 되는데 준비했으니까 웬만하면 마이크로 네, 하겠습니다. 예. 웬만하면 마이크로 네. 그게 좋으십니다. 예. 네, 문화뉴스 서정준 기자고요. 또 연출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시연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그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작품의 어떤 톤앤 매너가 좀 의도하신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캐릭터 같은 표현도 그렇고 굉장히 배우들은 진지하지만 보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 보통 뭐 다른 작품들에서 얘기하는 뭐 B급 느낌이라거나 이런 것보다 한 차원 더 확 아예 확 가버린 느낌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거 되게 내가 근데 이거 웃으면서 봐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나 사실 좀 이런 데서 좀 고민을 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객들이 사실 오늘 공개된 정보만 보고선 혼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작품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관객들 입장에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공연장으로 오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연이 시작되면 아주 유쾌하고 즐겁게 끝까지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물론 의도한 게 전부 다 이제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많이들 즐겁게 봐주시는 것 같고요. 예, 어떤 그 메시지는 그 밑에 이제 주변에 깔려 있거나 숨겨 있거나 이렇게 숨겨놨고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유머나 장난기 어린 그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가볍게 즐겁게 즐기러 오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즐길 수만은 없는 공연은 맞잖아요. 즐겁게는 볼 수 있는데 저도 두 번째 보니까는 저는 오늘 보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보고 오늘 또 시험 보면서 메시지는 그 전에 또 알았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음악도 다시 또 편하게 음악으로만 또 귀에 들리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복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바로 앞에 브릿지 경제 허미선입니다. 저는 그 배우분들이 이제 퀵체인지를 계속 얘기하시니까 그 왕심영 배우께서는 타이타닉에서도 퀵체인지가 많은 걸 이제 연달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퀵체인지에 관련돼서 좀 어떤 점이 어렵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이 퀵체인지가 힘든 점은 이 언더그라운드에서 힘든 점은요. 그 타이타닉 했을 때는 아무래도 퀵체인지를 할 수 있었던 큰 공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좀 밝은 조명에서 좀 제게 이렇게 크게 놓여져 있어서 그거를 빨리빨리 입고 나가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소극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세트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정말 영화 세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깜깜하고 좁은 데서 갈아입는 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의상들이 특히 이제 할망 의상들이 굉장히 겨울옷이어서 두껍고 부피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저 뒤에서 갈아입는 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시간과 네 그런 퀵하는 거에 좀 많이 네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기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또 같이 왕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난 점이 있다면 저희가 배우들이 무대 전환도 저희가 다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 김윤환 배우가 무대 감독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출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배우들이 실제로 무대 전환하면서 이 공연은 무대 크루가 따로 없습니다. 네, 저희 배우들이 다 전환수고 동시에 배우인 셈입니다. 네, 아주 재미난 극이죠. 네, 부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듣고 싶었던 부연 설명 감사하고요. 그 아까 사실 퀵체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던 그 역할은 또 할망 역할 두 분이셔서 그리고 눈으로 보이기에는 옷도 확실히 퀵체인지지만 이 앞니로 상징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명도 하신 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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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빠질 때가 있어요. 얘기하다가 빠질 때 사실 공연 중에는 없었는데 연습할 때 몇 번 그랬는데 공연 중에 하면 굉장한 에피소드가 되겠죠. 네, 이빨에 관한 뭐 그런 거 그리고 제가 벽을 뚫는 남자 초연을 할 때 M양 이빨을 제가 두 개짜리를 낀 적이 있어요. 스톨 극장에서. 저는 사실 이제 그 작품 안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좀 재밌게 녹아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연출님과 상의를 했는데 연출님께서도 그 생각을 딱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극장이고 좀 더 큰 걸로 좀 더 반짝이는 걸로 해서 특별히 주문 제작해서 예, 캐릭터를 만들려고 맞췄습니다. 발음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지만 배우로서는 참 의미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연 설명. 네, 그 이빨에 얽힌 부연 설명을 제가 또 해드리자면은 우리 최욱주 선배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캐릭터인데 예, 자신도 모르게 이 역할에 심취해서 최욱주 선배님의 남편분에게 영상 통화를 했다가 남편분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이빨을 낀 모습은 무대에서만 보고 싶다 라고 했던 예, 아주 후일담 네, 부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유 배우에게 매력을 느끼는 기장한담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그러실까봐 괜찮습니다. 예, 용기를 내세요. 예. 아니요 마이크 연출님께 하나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플랜 B 역할을 맡으신 두 여배우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 플랜 B 그 역할 하시는 분들이 그 시민 B 역할 하시면서도 할 때 제가 그걸 봤을 때 주요 우승 포인트는 두 분이 다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특히 그 과장된 북한 사투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던데 특별히 그 요구받은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그 본인들이 이렇게 개발을 하신 캐릭터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출님께는 조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결말을 제가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말이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는 열린 결말로 가는 건가? 라고 느꼈지만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라는 부분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연출님이 생각하시는 이 결말, 그러니까 관객들이 봤을 때 이 결말은 이런 방향으로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어머, 예. 일단은 주목받는 게 상당히 어색해서 좀 놀랐는데요. 북한 말은 공연 6일 전에 연출님께서 바꾸라고 하셔가지고 급 변경이 됐어요. 원래는 이제 약간 전북 쪽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혼란이 있었지만 그냥 그대로 바꿨어요. 6일 전에. 네. 이제 만들어 갑니다 해서 이게 막 섞여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예,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느라.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6일 전에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언니는 계속 또 바꾸시는 중이고요. 네. 네. 어쨌건 6일 전에 했건 지금 바꾸는 중이건 기자님이 공연을 풀로 보셨는데 두 분의 캐릭터가 너무 재밌어서 네. 관심 갔다. 플랜 A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랜 B에게만 질문을 던진 이유라고 하면 플랜 A의 변을 잠시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우리 박단추 연출님의 조금 민감한 질문, 이 공연의 결말 뭔가요? 열린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그 관객분들 중에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이 춘이 주장하는 그 봄이 왔다고 주장하는 사실들과 또 시장이 얘기하는 겨울을 대비해야 되고 끝없는 끝나지 않는 빙하기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말 중에 어떤 관객분은 이 시장의 말에 동의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봄이 왔으니까 또 어떤 그 새로운 세상을 또 재건을 해보자 하는 어떤 그 나눠진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작가로서 그 부분을 이제 열어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판단은 관객의 몫으로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미리 예고했던 것처럼 네. 플랜 B의 활약도에 비해 플랜 A.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이 뮤지컬이 지금 뮤지컬 언더그라운드라고 되는데 원래 제목은 플랜 B의 언더그라운드라고 이게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이 대본 자체가 그 플랜 B에게 조금 더 많은 그런 재미와 감동 이런 것들을 좀 전해주고자 하는 그 연출님의 목적이 사실 있으셨는데 그게 지금 정확히 어떤 그 연출 의도가 드러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요. 제가 그 아까도 인사 말씀에 드렸지만 극한 직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플랜 A는 그런 존재입니다. 많이 나와서 퀵체인지도 많이 하지만 플랜 B가 더 보이고 그래 우리 메이크업이 더 잘 보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그 밑거름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니까 저 또한 그런 역할을 좀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약간 말씀드리면 약간 뭔가 좀 울컥하는 게 좀 생기긴 하네요. 어쨌든 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연 설명 있으면 조희 배우님 하실 거 있나요? 네. 네. 지금 플랜 A의 변에 대한 부연 설명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플랜 B의 언더그라운드라는 걸 뻔히 알고서도 공연을 선택한 이유는 이 공연을 발판 삼아 노틀담 드 파리에 들어가실 수 있게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 질문 기자님들의 질문은 그만 받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 많으시니까 한마디도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제일 궁금한 건
저 이 뮤지컬을 대본도 받고 연습실에서도 가서 보고 테크도 봤지만 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었을 때도 귀에 계속 들어오는 건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곡을 해주신 음악 감독님, 작곡가님의 이 음악에 대한 음악 이렇게 만들었다. 와서 봐라. 이렇게 한마디. 예. 기자님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보셨다시피 저희 극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플롯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서사극이라서 아무래도 장면 장면에 독립되어 있는 신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본을 보고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저희 음악은 그래서 좀 더 연결되는 하나의 테마가 있기를 바랬고 저희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속의 멜로디라는 대놓고 멜로디가 나오기 때문에 그 멜로디를 중점으로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멜로디가 앞에서 처음에는 춘이 혼자 부르고 나중에 스프링이랑 또 듀엣도 부르고 이주민들 전체가 부르기도 하고 마지막에 사일런스가 최후를 맞이할 때 같은 멜로디를 그렇게 다르게 변주해서 부르는데 그걸 조금 찾아내는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뮤지컬 계속 듣다 보면 음악이 제일 먼저 귀에 익숙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가 좀 전달되면서 이 공연이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생명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예, 모두가 한마디씩은 할 수 있는 기자간담회를 위해서 임도혁 배부터 그냥 즉흥 질문, 예, 사전에 질문 좀 준비됐던 게 있어서 하나 그냥 간단하게 되게 뻔한 질문이지만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하셨는데 매일매일 긴장되시는 거는 어느 무대나 마찬가지겠지만 뮤지컬과 서바이벌 무대 중 어느 무대가 더 떨리는지 궁금하네요. 뮤지컬이든 서바이벌 무대든 둘 다 떨리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이 뮤지컬은 뭐 그냥 서바이벌 무대는 저 혼자만 잘하면 되는 무대지만 이 뮤지컬이라는 게 처음 하면서 느꼈던 게 저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선배님들의 호흡도 같이 맞춰야 되고 내가 그거를 계속 파악하는 그런 무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씬마다 계속 떨리는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서바이벌 프로그램보다 네, 뮤지컬이라는 게. 네, 네, 아, 네. 잘했어요. 자연스러웠어요. 네. 네, 좋습니다. 뮤지컬 무대가 더 떨렸다. 네, 완벽하게. 매번 긴장하고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네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기자님들 기사 잘 뽑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구옥궁 배우님 네, 말씀 못하신 것 같아서. 할망과 메이크업 중 어떤 인물이 연기하기 더 어려우신지 궁금합니다. 되게 단순하지만 공연 보면 이 1인 2역이 워낙 임팩트가 있어서 궁금합니다. 네. 둘 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와서 우리 광나윤 배우님. 네, 물론 모든 배역이 다 중요하지만 춘이라는 인물이 뭔가 사건의 발단부터 중심이 되는 인물인 것 같아요. 무척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춘이라는 인물에 대해 사실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예. 라고 해도 되죠. 주인공 같잖아요. 많이 배정되었잖아요. 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춘에 대해서 설명 또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춘이라는 인물은 이제 지구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되게 이끌어내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메이크업 시장의 비리와 음모 그리고 부조리한 정치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되게 당돌하고 용기 있는 인물입니다. 네, 저는 이 인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마음속의 멜로디를 이끌어내고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감 능력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항상 이제 사람에 대한 따뜻함과 공감 능력을 지금까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요즘 여성 캐릭터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저희 공연은 정말 그런 거에 비해서 춘이 갖고 있는 춘이 모든 걸 다 변화시키고 뭐 이런 거니까 괜히 자랑하고 싶어서 꼭 그런 말씀 듣고 싶었었습니다. 네, 이번에 신인 데뷔하시는 우리 최혜근 배우님. 네, 첫 번째 공연입니다. 뮤지컬 배우로서의 데뷔 소감. 일단은 저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음악에 담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저한테는 새로운 매개체로 어떤 이야기를 제가 이제 표현한다는 것이 되게 새롭고 너무 떨렸고 또 처음 뮤지컬을 하게 되었는데 좋은 선배님들,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많이 배우고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예, 저한테는 굉장히 떨리고 아직도 너무 꿈 같아요. 그래요. 아니, 노래 솔로 듣고 있으면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셔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고효준 배우님은 요즘 뮤지컬에서 많이 뵙는데 뮤지컬 언더그라운드를 선택하셨거든요. 뭐 이 공연 대본 보시면서 어떤 매력이 좀 이끌려셔서 하셨는지. 예. 굉장히 좀 새로운 느낌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좀 매력이 있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또 연습을 하는 과정도 좀 고되긴 했지만 즐거웠고 공연이 올라왔는데 또 관객들의 반응을 보고 전 또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관객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나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즐겁게 공연하고 있고 그래서 또 특별하고 신선한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좋은 노래 목소리 계속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도하 배우님, 네. 언더그라운드를 통해서 관객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는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요새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작은 촛불 하나가 모여서 여러 개 모여서 횃불이 되듯이 사람들이 좀 많이 깨어진 생각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하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은 배우님. 말씀 안 하실래요? 네. 네. 웃음이 많으시잖아요. 네. 공연 연습 중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 하나. 없습니다. 네. 네. 사람 곤란하게 하는 재주가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김남은 배우님이 유일한 원캐시잖아요. 예. 예. 그냥 한마디 기자님들한테 이런 공연 이랬으면 좋겠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자님들은 원래 좀 바쁘십니다. 예, 조심히 나가시고요. 예. 네. 네. 아니 이 공연이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이 정말 잘 돼서 저희 팀 전체가 늘메 선배님 말씀처럼 노트르담드 파리까지 다 갔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네, 조희 배우님 부연 설명으로 마무리 좀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저희 뮤지컬은 쉽게 말해서 요즘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편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씩 비뚤어져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원톤 뮤지컬도 아니고 저희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이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무대 전환을 하는 새로운 극의 서사극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뭐 남자들만 나오는 뮤지컬도 아니고요. 조금씩 그 형식을 비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이 보실 때 너무 뻔한 러브스토리나 또 무슨 스릴러나 그런 것들 뭐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새로운 좀 궁금한 뮤지컬도 한번 찾아주셔서 저희 창작 뮤지컬도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장르의 이런 뮤지컬들이 생성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시도를 하는 저희가 첫 발자국이기 때문에 언더그라운드를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포토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의자 다 치우고 해야 되나요? 여기 관계자가 제 눈에 안 보이는데 일단 제가 호명을 해드릴 텐데 나머지 분들이 다 지금 들어가 계시다가 제가 호명해드린 배우부터 김윤환 배우, 임도혁 배우, 김늘매 배우, 김나윤 배우, 윤지영 배우님들 먼저 가운데 쓰셔서 예. 네, 옆에 예. 네, 나중에 치우면 되니까요. 예. 네. 우리 다섯 배우분님들 먼저 예. 네. 사진에 의자 안 나오죠? 예. 네. 예, 가운데 찍겠습니다. 늘매 배우님 어떤 포즈가 좋을까요?
그렇죠. 뭐, 예, 그겁니다. 캐릭터 설명하는 포즈로.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가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배우분들 구옥분 배우님, 혁주 배우님, 조이 배우님, 왕시명 배우님 나와주세요. 먼저 사진 찍으신 분들은 전체 사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늦게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소대가 좁습니다. 그래서 예, 교차 안에서. 예. 혁주 배우님이 혁주 누나 아, 네. 목이 다쳤어. 예. 예, 어제 술 마신 혁주 배우님과 함께 자 찍겠습니다. 지금 기자님들 몇 분 계시고 빈좌석 보이지만 객석이 꽉 찼다. 매진이다 느낌이다. 매진이다. 하나 둘 셋. 자, 이 공연이 너무 잘 돼서 앵콜 됐고 입금 아 좋습니다. 자, 개런티 입금일 예정보다 빨리 들어왔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다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김도하 배우님, 고유진 배우님, 스위트 프링글스. 예, 두 분 달콤한 눈빛으로 부탁드릴게요. 좀만 뒤로 가달라고 하십니다. 예. 이 정도면 됐나요? 조명? 괜찮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약간 진지한 느낌에서 사진만큼은 좀 밝게 크게 웃으면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다시 곧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춘, 광나윤 배우님, 최혜근 배우님. 어서 오셔요. 봄봄, 쌍봄. 자, 가겠습니다. 이게 정월이죠. 네, 하나, 둘, 정월이. 김치 아니죠, 정월이. 하나, 둘, 셋. 예. 자, 이쁘게 찍으셨나요? 자, 모든 배우분들 다 모실게요. 다 같이 한 장 찍고 끝내겠습니다. 연출님과 음악 감독님도 같이. 여자분들 앞으로 오고 남자분들 뒤로 가는 게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예. 아, 키 때문에요. 이 기자님께서 사진을 찍고 계셔서 앵글에 들어오는 각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 잘 해주시죠. 예. 자, 음악 감독님 쑥스러워 하지 마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연출님은 안 찍으시겠대요? 예. 어차피 오실 거면 빨리빨리 오셔야 돼요. 예. 연출님은 사이드로 몰 테니까요. 예, 잘라 쓰시더라고요. 자, 찍겠습니다. 시작은 어려웠지만 공연 마지막 6월 24일 날 만석 매진으로 만원 사례 해드린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 둘, 셋. 아, 뜨거워. 예. 자, 밝게 웃으면서 기자님들 이번 사진이 시작으로 해서 네이버 메인에 다음 메인에 뭔가 포탈 메인에 뜰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자, 포즈가 있나요 혹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얼굴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얼굴 잘 피해서 하셔야 돼요. 손은 네. 자, 갑니다. 예, 사진에 소리가 안 들어가는 게 너무 아쉽네요. 한 번 더. 예, 소리가 들어가는 카메라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자, 이것으로 언더그라운드 프레스콜 마치겠습니다. 배우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자, 잠깐 사진 찍고 연서 말씀드렸지만 예, 연출님도 퇴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24일까지 저희 공연 진행됩니다. 오늘 찍으신 자료 많이 활용해 주시고 공연의 내용 아까 기자분들 질문 중에서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다른 거죠. 다른 공연도 볼 수 있는 관객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좁아서 좀 힘드셨을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돌아가실 때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